영화 잘 보셨습니까? 이거 보신 분들 많죠? 예, 마지막 대사가 압권이죠?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이기도 하고.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모든 걸 걸었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킹덤 오브 헤븐은 잘 알려진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한 영화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그 무모함, 그 허상들을 역사 속에서 잘 고발해 냈죠.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방금 투구를 쓰지 않은 왼쪽의 분이 십자군 전쟁의 한 참모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치러내는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메시지를 오늘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용은 바로 그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례요한이 무슨 파의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SNF파의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SNF파라는 표현이나 단어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1절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 기독교 사가들은 세례요한은 그런 걸로 봐서 SNF파의 이론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 다른 독자적인 그룹의 한 이론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SNF파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요세푸스가 유대사를 연구하면서 기록하는 가운데 후대에 붙여졌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될 수가 없었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같은 명칭들은 훨씬 그 이전에서부터 잘 쓰여졌고 알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 표현될 수 있었던 파들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세례요한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SNF파의 한 이론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에 보면 유대 전쟁사라든지 내용을 보면 이 SNF파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적어도 SNF파의 이론은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공동체에서. SNF파는 또 다른 말로는 무슨 공동체라고도 불리운다고 했죠. 쿰란 공동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큰 범위의 개념은 SNF파예요. 쿰란은 조금 좁혀진 개념입니다. 1년 정도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정결의식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는 세례요한이 창안하거나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주변 나라에 이런 비슷한 정결예식이 당시에도 얼마든지 존재했습니다. 그 형태를 의미를 부여해서 빌린 것뿐이지 이 세례라는 형식 자체는 세례요한이 만든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서약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두 번째는 그 고백의 표현으로 대사회에 대한 정의를 준수하고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회의 약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행위의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서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예수님과 접촉점을 찾았던 대상들이 전부 누굽니까? 전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여성, 가난한 자, 병든 자, 전부 이런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SNF파의 이론이었던 세례요한이 오늘 드디어 이제 그의 메시지 속에
뭘 담아내고 싶은가를 대충은 이미 이 서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3장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우선 7절을 좀 보십시다.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자, 요한이 처음으로 누구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까? 여기 무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리.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 이 3장에는 무리라고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10절을 좀 볼까요? 10절 보시면 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또 12절 볼까요?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나옵니다. 15절 볼까요? 백성들이 바라고. 자, 이제 저를 볼까요? 청중을 몇 종류로 설명했습니까? 세 가지 종류로 설명했어요. 가장 큰 덩어리는 무리입니다. 무리. 또 두 번째는 백성이에요. 백성. 라오스라는 헬라말을 씁니다. 백성. 그리고 세 번째는 세리들입니다. 세리들. 이렇게 다양한 계층으로 청중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메시지만큼이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될 이 제1청자라고 보죠. 이 책을 도대체 어떤 독자에게 가장 먼저 읽히고 싶었을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복음의 영역을 사복음서 기자 중에 가장 급진적이고 진보적으로 지경을 넘고 국경을 넘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민족과는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도대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된다는 것은 상상이 불허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그 지경을 넓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청중을 향한 표현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계층적으로도 다양하고, 특별히 그 다양함이 주로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공공성을 드러내기 위한 중요한 이야기 장치입니다. 그래서 무리, 백성, 특별히 마지막에는 세리로 확대해 나가고 다양화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할 때 머리에 염두에 둔 청중의 그림들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계층에, 물론 사회적 약자에게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부한자들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자입니까? 가난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빈곤감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요즘 그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품이 있는 그녀라는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저는 누가 그걸 하도 좀 보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안 돼서 볼 수는 없고 해서 그 글을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 자체가 현 시대의 재벌들 사이에서 실제 일어났던 실화를 이렇게 편집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더군요.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가 현 시대에 벌어지는 실화들입니다.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재벌가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얼개가 조각조각 모아져서 그 현실과 현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한자들이 공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계층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과 저녁 시간에 강의를 했는지 낮 시간에 강의를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데, 여호수아서를 강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서론 시간에 드린 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걷어내야 될 오해가 있다. 그것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근데 가나안은 뭐의 상징이 아니다? 천국의 상징이 아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가나안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가나안은 가장 현실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 가나안은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 밑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가를 가장 리얼하고 현실적으로 그린 책이 가나안 전명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전쟁은 총칼로 땅을 빼앗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복을 연습하는 시공간이 가나안이라는 현장이에요. 가나안만큼 현실적인 책이 없어요. 오늘 이 누가의 이야기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만난 성직자는 그 사람의 신앙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죽은 다음에나 확보되는 천국 정도로밖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군이 저질렀던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신의 이름을 빌려서 땅을 확보하고 재물을 확보하자는 데 밖에는 아무 명분이 없었습니다. 오늘 두 십자군의 그 기사들이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SNF파의 이론이었던 누가는 그 SNF파의 이론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 1년간은 공동체 생활을 경건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과한 의례로 정결의식인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때 서약을 한다고요. 근데 그 서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회의 약자와 또 그 약자들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SNF파가 지향했던 복음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요한은, 누가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뱀 새끼들도 아니고 독사. 뱀보다 더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무풀이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기 세 종류의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 그 다음에요? 독사. 그 결과는 불뱀입니다. 불뱀. 불뱀은 언제 등장했나요? 광야 시대에 순종치 않았던 자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이 불뱀이 등장을 했죠. 고라자선의 반역 때 등장했던 유명한 광야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일갈을 했던 요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 의도가 뭐냐면 독사들은 첫째 사람들에게 나쁜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뱀 전문가가 한 분 계신데 어린 시절부터 뱀을 잡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초등학교 시절부터 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남수호라는 분이 계세요. 두 번째는 여기서는 왜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첫 번째 항목이 독사는 나쁜 영향력과 위협을 가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의 악한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복음의 실체는 잃어버린 채 뭐만 붙들고 있는 거죠? 껍데기만 붙들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껍데기만 붙들고 그것을 잔뜩 자기들은 전혀 손가락 갖다가나 지키지 않으면서 무고한 백성들에게만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고 억압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숨통을 틀어주는 악한 영향력이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맥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에 쉬게 한다는 말은 그 율법의 멍에로부터 질식되어 있는 그 시대와 삶을 살아가는 고단한 순박한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종교 지도 계층에 의해서 숨통을 꽉 조임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역으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아.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 그걸 어떻게 꼭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을 열어보세요. 직접 찾습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7절을 오케스트라 전체가 한번 같이 읽죠. 마태복음 3장 7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정확히 마태는 그 대상을 명백하게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밝힙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지칭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독사가 갖는 그 위협과 위험성, 악한 영향력은 뭘 고발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리고 백성들의 생명력을 옭아매고 질식시키고 있는 그 종교적 상황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사실상 이 독사의 자식들은 종교 지도계층을 향한 시대적 고발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성경을 또 보십시다. 7절을 보십시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니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여기 진노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꼭 두 번 등장을 하는데 여기 한번 등장을 하고 누가복음 21장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진노라는 말은 굉장히 오르게라는 말을 헬라 말을 쓰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것은 이제 도끼를 든 자가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머릿속인지 상상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도끼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쓰러뜨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 전체가 가장 잘 쓰러지기 위해서는 벌목꾼들이 어디를 찍어야 단숨에 가장 잘 쓰러질까를 지금 위치를 고르기 직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르게예요. 다시 도끼를 든 사람이 이 서 있는 나무를 찍어내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큰 기둥이 이렇게 서 있다면 기둥처럼 나무가 서 있다면 이걸 어딜 찍어야 가장 절묘하게 함축적으로 단박에 쓰러뜨릴 수 있을까? 어디 찍어야 될까요? 거의 뿌리 부근입니다. 여길 찍어야 단박에 쓰러집니다. 여기 장차 올 진노라는 말은 오르게라는 말은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말은 자 도끼 나를 나무 뿌리에 갖다 놔요. 그리고 그대로 밉니까? 그렇게 해서 나무는 쓰러질 수가 없죠. 어떡합니까? 이걸 한번 가늠하고 그 다음에 올려서 힘껏 스윙을 합니다. 그래야 나무가
단박에 쓰러질 수가 있어요. 쉽게 쓰러질 수가 있어요. 지금 거의 시간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정도로 다가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누가 가장 많이 구약에서 사용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정확히 같은 표현을 여러 번 사용을 해요. 임박할 진노. 그러니까 이 말은 도끼를 이쯤 갖다 대고 가늠하는 지금 순서입니다. 이렇게 한번 갖다 댔다가 번쩍 들어서 이제 내리찍기만 하면 정확하게 나무는 무너집니다. 그런 때를 얘기하는 임박할 진노. 주님이 이 땅에 출현하시기 직전에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그 때를 갖다가 정확하게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때가 임박했다 그 말이에요.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인 상황도 그렇고 정치적인 상황도 희망이 없었고 경제적인 상황은 말로 다할 수 없이 피폐했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었어요. 희망이 없던 시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언대로 이 땅에 유일한 희망으로 구세주로 보내시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절을 볼까요?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사실 우리가 이 아람어를 이제 공부할 기회는 없고 또 아람어를 접할 필요도 살아가면서 없어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언어놀입니다. 여기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아람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볼 테니까 듣고 치우십시오. 베나이아, 이게 아들들 또는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나이아. 그런데 아람어로, 똑같은 아람어로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나이아, 이게 돌들이에요. 다시요. 베나이아, 이게 뭐예요?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나이아 하면 이게 뭐가 돼요? 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기자가 언어 플레이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거예요.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죠.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여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여기 아브나이아입니다. 아브나이아도 아브라함의 베나이아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놓고 언어 플레이를 한 겁니까? 베나이아 아들들과 아브나이아 돌들을 놓고 언어 플레이를 한 거예요. 이런 언어 플레이를 왜 해야 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꿈에도 철석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삶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뿌리 내린 시편 1편 3편처럼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푸르며, 본문처럼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내려져 있고 하나님께 생명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가지라면 당연히 그 가지 끝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열매로 뭘 알아보겠다고 했죠? 나무를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열매로. 이거는 오늘날 값싼 은혜만 강조하는 이 시대적 교회가 매우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요즘
강단에서 사라진 메시지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누구도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거북스러워해요. 아니, 좋은 말도 많은데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살다가 온 사람한테 꼭 그런 설교해야 되겠냐?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더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적당히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과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고 값싼 구원이 되었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강조한 바와 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지불된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공짜도 아닐 뿐더러 값싸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우리를 향하여 전쟁을 건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멈추거나 끝낼 수 있는 전쟁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단단히 마음 먹고 하나님이 덤벼든 겁니다. 거기에 당할 자가 없죠. 결국은 그분 앞에 항복하게 돼 있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그걸 메시지화되어 들을 기회가 시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한 세례요한의 입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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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 결단과 각오가 서지 않는 말씀을 듣는 자리는 계속 전하는 자도 허공을 때릴 뿐이고 말씀을 듣는 자도 허공을 치다 가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독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뭘 강조했죠? 삶의 자리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10절을 우리 한번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기록되었을 때 제가 지금 4장을 열어놓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이상하다 했지. 자, 10절.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시작.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 다음에 14절을 볼까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의 회개의 메시지를 또 열매를 강조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세 종류의 인생들이 물었던 공통적인 질문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류는 무리예요. 두 번째 종류는 세리죠. 그리고 세 번째 종류는 뭡니까?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이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로마 군인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 군인들은 고용된 용병 같은 군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리장들에 고용되어서 세금을 부과시키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는 청부폭력 같은 끔찍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냥 순하게 군인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고용된 로마 정부의 고난을 일부 위임받은 유대 경찰들입니다. 세무경찰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당시 징세 제도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로마라는 나라는 늘 제국화 정책을 펼쳐가면서 항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 가지밖에는
피식민지 국가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서 첫째, 남자. 남자들을 착출합니다. 두 번째, 세금. 세 번째, 평화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무슨 종교를 믿든 종교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어요. 단,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질서를 어기는 데에는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어요. 진리가 뭐냐 물었죠. 관심 있어 물은 게 아니라 진리가 반매 기준이냐 그 뜻이었어요. 별로 관심 없었어요. 로마 정부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처형은 사회 문란죄였습니다. 사회를 비소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항상 식민지 백성들에게 남자, 세금, 또 하나는 평화 질서. 이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재정의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제도화 했는가 하면 아주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먼저 부자들에게 세금을 미리 걷어요. 다른 백성들의 몫까지 할당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징수권을 부자들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매일 전쟁을 하고 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미리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할당을 해서 여타 주변의 백성들의 몫까지 너희들이 미리 내라.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들에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그 부자들이 그 징수권을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소위 세리들에게 경매를 붙여요. 이게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경매를 붙이면 가장 많이 금액을 부르는 세리들에게 세리장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리장과 그 세리장 밑에 모든 세리들은 어떻게 세금을 매기냐 하면 부자가 대신 미리 납부한 세금과 자기들의 월급까지 액수를 포함해서 세금을 백성들에게 쥐어짜고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은 불문하고 다 부자나 세리 몫입니다. 그걸 나눠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제도와 체제 하에 세금을 내야 되는 가난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금 제도가 피를 말리는 일과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 평화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셨어요. 보따리 장사도 하시고 옷장사도 하셨어요. 그럼 그 앞에 그 전대라고 이렇게 맵니다. 전대. 뭔지 아시죠? 국방색으로 이렇게 전대라는 걸 매요. 그리고는 그 앞에 지퍼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부 이렇게 버스를 다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나라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쓰리꾼들이 그렇게 많아요, 버스에. 그러면 그런 장사하는 이렇게 부인들 보면은 탁 전대 찾는지 알죠. 그러면 귀신같이 와서 칼로 째서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 전대를 보면 옷핀이 꽉 박혀 있었어요, 옷핀이. 칼이 들어와도 함부로 돈 못 빼가도록. 그게 눈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옛날 분들은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아주 옛날 사람은 아니고 그 시대를 어린 시절에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 그 전대를 놓고 가셔가 저보고 전대를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전대를 갖고 가다가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돈을 훔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돈은 없었어요. 그랬더니 뭐 조그만 수첩이 나오더라고요. 수첩이. 그 수첩의 그 맨 밑에 그 상호 이름이 뭐냐. 수첩 제작회사인데 뭐 흥하, 무, 문구사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그 거친 종이로 조그만 수첩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봤어요, 제가. 봤더니 거기에 일수장부더라고요. 일수장부. 돈이 없으니까 목돈을 높은 이자로 빌려서
장사하는 분들이니까 그걸 매일 일수를 찍는 거예요. 그게 다섯 권인가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고단하게 살으셨겠는가. 그 일수가 굉장히 이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1세기 시대에는 이율 자체가 정확하게 일정하게 책정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분통이 터지고 눈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회는 늘 그 뭘까요? 그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불길함과 위기와 아슬아슬함 속에 그 시대가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이 군인들은 얼마나 못되게 악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능욕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도하게 고발하고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채찍질을 하고 잡아놓고, 이게 바로 여기 등장하는 군인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세리, 군인, 무리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전부 서로가 이렇게 엉쳐있는 원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들에게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10절을 보세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얻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옷이 몇 벌이에요? 두 벌이에요. 자, 이 말도 여러분 그냥 100 있으면 50%는 주라 이렇게 퍼센티지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옷두벌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옷을 두 번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옷을 뭐라 그러냐면 속옷이라고도 하고 키톤이라고도 합니다.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이 입었던 이 키톤을 로마의 군병들이 나누어 갖지 않습니까? 키톤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키톤 위에 두르는 또 옷이 있어요. 이 옷이 히마티온입니다. 이게 겉옷이에요. 이게 보통 겉옷은 걸치고 다녀요. 그리고 속옷은 안에 무슨 우리처럼 메리아스를 입고 속내를 또 따로 입질 않습니다. 속옷이 그냥 평상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빨아서 또 새 모양을 만드는 동안에 겉옷을 대신 입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사실 여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잘 들어서, 여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아가려면 옷두벌은 여분이 아니라 필수예요. 바꿔 입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옷두벌 입는 자는 뭘 주라? 겉옷을 주라 그래요. 겉옷은 남는 옷이 아니에요. 이 필수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남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은 여러분 해봐서 아시잖아요. 남아서 합니까? 남아서 구제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돕거나 구제하는 것은 남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절실함을 잘라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구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절실함, 내 필요를 나누는 거지 내가 100을 갖고 있는데 50%는 준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남아서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옷두벌은 모든 히브리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생필품이라고요. 근데 그 절실하고 필수품인 하나를 주는 거예요. 내 절실함을 같이 분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리로 들어가십시다. 12절을 보세요.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간단하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누구 것을 도둑질하거나 토색한 것이 있거든 네 배를 갚겠습니다. 이거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세리나 세리로 장으로 살면 남의 것을 과도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 자기도 못 사는 거예요. 로마가
부자들과 함께 결탁을 해서 그런 징세권을 설치했고 징세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구조와 메커니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가 힘겨운 시대였습니까?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군인들을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 14절을 보세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들에게 물론 일정한 급료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있어요. 정해진 것 외에 더 거둘 경우에는 이들이 그 중간에서 착복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백성들을 억울하게 몰아넣고 덮어 씌우고 잡아넣고 세금 안 내면 목을 죄입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야 됐던 그 시대의 백성들은 어쩌면 오늘날 청년 세대 같고 가난한 자들의 자화상을 우리는 이 그늘진 역사 속에서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에 뿌리 내린 성도라면 또 한 주의 삶 속에 어떤 삶의 열매를 녹여내야 되겠는가? 그것을 군인의 입장에서, 세리와 세리장의 입장에서, 무리의 입장에서 곰곰이 묵상하며 또 한 주를 그렇게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